저는 가트를 하고 있는 17살입니다. 되게 어리신 분이 되게 많이 신청하셨네 생각보다. 자, 지금 이분은 뉴욕 20초를 나오시는 분이신데 19초를 뽑기 위해서 피드백을 신청하신 분이시고요. 자, 바로 시작해도 상관없겠죠? 네. 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작 그 쇼쇼풀 커맨드가 되게 좋으신데 그 쇼쇼풀의 라인이랄까요?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시작부터 약간 좀 아쉬웠단 소리죠.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제가 한번 달린 쇼쇼풀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자, 어떤 차이인지 대충 느낌이 오셔야 돼요. 조금 더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민규님이 자신감이 네. 없으셔서 그렇지 좀 더 신경을 쓰시면은 이걸 조금 더 바싹 붙으실 수 있다는 소리예요. 네. 그리고 아까 디스코드로 제가 5% 채우기를 할 줄 아시냐고 여쭤봤었잖아요. 네. 그게 이 두 코너에서 쓸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쇼쳐서 네. 지나가셨거든요. 근데 이 쇼트립은 감속만 먹고 게이지도 그렇게 막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냥 쉽게 말하면 쓸모가 없는 드립이에요. 그래서 저는 빌드를 어떻게 가져갔냐면은 5% 채우기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도 5% 채우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5% 채우기가 됐죠? 네. 여기서 숏드립을 넣는 게 아니라 풀드립을 넣어서 여기를 그냥 그립으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깔끔한 빌드라는 거죠. 알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드립이 아니라 딱딱 필요한 드립만 가져가면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빠른 빌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아쉬웠던 게 여기 23초 부안 여기였는데 빌리지 고가지주 첫 코너를 지나고서 이제 두 개 먹기를 하는 구간 어디 말하시는지 아시죠? 네네. 거기를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드립이랑 두 번째 드립 각도가 똑같다는 말, 뭔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드립하는 굵기가 똑같다는 거. 이 뉴욕 여기도 똑같아요. 근데 민규님은 첫 번째 드립이랑 두 번째 드립이랑 각도가 조금 달라요. 두 번째 드립이 조금 더 안쪽으로 파고드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는 어떻게 달리냐면은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드립 각도가 똑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느낌? 이렇게 하면은 드립각이 딱 맞아요. 지금 민규님이 진입각 되게 깔끔하거든요. 대신 조금 더 안쪽에서 붙어서 드립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만큼 비었잖아요. 약간 직관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진입각이 살짝 떨어지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여기 안에 붙을 때도 살짝 떨어지는 거예요. 붙을 수 있는데? 네, 조금 더 붙으셔서 진입하시면은 딱 이만큼 채워지시는 거예요. 저만큼. 그래서 커팅으로 풀고 나면은 바로 180도 구간 돌아올 수 있도록 각도가 자연스럽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또 차이가 나는 거죠. 조금씩 라인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거기 진입각 하나만 딱 고치셔도 여기 180도 구간까지는 되게 잘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도 숏드립을 넣으셨어. 이렇게. 이것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숏드립 같이 쓸모가 없는 드립이에요. 그냥 감속만 주는. 여기서도? 네, 이 숏드립이 없어도 그 다음 코너에 상계를 모으실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코너까지 쭉 보시면은 저는 그립 중으로 갔다가 그냥 한 번에 원끌기를 해버려요. 민규님은 커팅 풀고서 쭉 넣고서 방향을 잡고서 그 다음에 원끌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약간의 숏드립 때문에 생긴 감속이 결국은 기록에 영향을 줬을 거다라는 거죠, 제 말은. 자,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되냐. 이것 또한 그립으로 주행각을 맞추시면 돼요. 커팅을 풀고서 이쪽 벽에 바싹 붙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립 중을 하면서. 왜냐면 민규님은 지금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커팅을 좀 세게 푸시면 돼요. 푸신 다음에 이쪽 벽으로 향하는 거죠. 그립 주행을.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가신 다음에 원끌기를 하시면 훨씬 더 빠를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건데 이거 뉴커팅을 치신 이유가 팀부스터 채우시려고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없이 달리는 걸 한번 보시면은 이 팀부가 끝나면 상계가 모이면서 바로 빨구부가 채워지고 팀부가 하나가 생겨요. 여기 뒤에 라인은 제가 민규님 보니까 되게 잘 달리셔서 제가 딱히 뭐라 할 그게 없어요. 없어요. 대신 저는 부스터가 넉넉해서 그냥 여기를 드립 없이 가버려요. 그냥 여기 탄력 넣기가 되게 어려운 까다로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드립을 안 넣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드립을 안 했어요. 전 이래도 부스터가 남아요. 지금 생각보다 민규님이 되게 부스터를 넉넉하게 모으고 계세요. 타임어택 할 거면 부스터를 딱딱 맞게 모으는 게 더 좋잖아요, 상식적으로. 지금 민규님이 제가 볼 때는 드립 한 5번 더 넣으셨어요, 저보다. 최소. 지금 5번의 감속을 어떻게 기록을 메꾸겠어요. 그래도 부스터가 좀 한계가 남아요. 이렇게 부스터를 적겠는데도. 그러니까 너무 부스터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뉴욕은. 네. 민규님도 지금 한계 반이 남네, 한계 반이.
이제 민규님이 고쳐셔야 될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요. 여기. 자, 본인 주행과 제 주행의 차이점을 딱 짚어보세요. 치즈님은 커팅으로 네. 안 풀고 가고 그냥 바로 끊고. 그쵸. 아, 딱 그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마지막 코너를 진입하기 전에 최적화로 드립을 끊었고요. 민규님은 커팅으로 드립을 풀으셨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걸 최적화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다음 원끌기 각이 최적화로 갔을 때 훨씬 더 깔끔하게 나와요. 근데 민규님은 여기 라인이에요. 원끌기를 하는데 이만큼의 라인 차이가 벌어졌다. 원끌기가 끝나면 한 0.2초 차이만큼 벌어질 만큼 거리가 엄청 멀어져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원끌기를 했는데 중앙선 바깥으로 벗어났어요. 근데 전 중앙선밖에 안 갔단 말이에요. 최대 거리가. 여기는 무조건 고쳐. 네, 여기는 무조건 고치셔야 돼요. 이건 잘못 달리신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자, 이때까지 하신 거에 대해서 뭐 한 번 더 듣고 싶으시다거나 그런 거 질문 한번 받을게요. 계단 나오는 부분. 요 거기가 라인 잡기가 어려워요. 조금 차이가 나죠? 여기 저는 딱 산을 봤는데 민규님은 조금 벗어나죠? 여기를 깊게 들어가면 저 계단에 맞고 계속 네. 그렸어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여기 라인이 좋으니까 전 그 다음 코너도 쉬운 거고 민규님은 그전 코너를 잘 못 달리셨으니까 그 다음 코너도 자연스럽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기를 딱 붙으셔야 돼요. 저는 이미 안으로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민규님은 아직 바깥으로 돌아갈 같은 그런 각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이고 저는 이만큼인 거예요. 차이가 많이 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웃인 아웃이 전 쉽게 열리니까 여기 라인을 쉽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민규님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으니까 억지로 가져가려니까 그 다음 코너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여기만 잘 달리셔도 제가 볼 때 마지막 코너 되게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